아침부터 먹는 아이스크림. 그리고 파스타도 해먹을까? 소스가 있나? 다 먹은 것 같은데. 소스를 다 쓰는 것 같아요. 이런 진짜. 먹을 수가 없겠는걸? 아쉽다. 냉장고에서 상한 생선. 이거 상한 거 맞죠? 아닌가? 쟤도 꺼내왔는데 상한 건지 모르겠어. 엄마한테 물어볼까? 시킨 씻었는데. 튀겨먹으면 괜찮을래나? 여기 냄새. 떡 먹고 싶어서 데우는 중이에요. 조금 탔는데 뒤면은 뒤집은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뜨거워. 3개 남았는데 바삭바삭 구워서 맛나게 먹으려고. 간식이에요. 생선은 구웠는데 지금 닦았거든요. 맛이 냄새가 먹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너무 이상하게 상했나 봐요. 버렸어요. 불 끄고 맛나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릇에 옮겨줄게. 호떡 다 먹고 호떡 다 먹고 아이스크림 세트 폭신폭신 소사탕밥. 아, 저 안 먹어봐서 처음 먹어봐요. 맛이 있을래나? 일단 목욕을 하려고요. 콜라도 얼음 받아서 받아왔어요. 저만의 힐링. 수건도 갖고 왔고 목욕 좀 합시다. 그냥 솜사탕밥이 이렇게 생겼네요. 약간 요맘때 느낌? 냄새는 솜사탕 같은 냄새. 약간 딸기 요맘때만 냄새 나기도 신기하죠. 생긴 거는 복숭아 요맘때 같아. 어? 가족이 왔나봐요. 만나게 냠냠하고 씻읍시다. 너무 우울해서 돈 없는데 쇼핑 좀 했어요. 12,000원? 지니스의 새로 나온 빅톤 포도 에이즈 이렇게 생겼고요. 다음은 이 복숭아 아이스티 이렇게 생겼어요. 양 좀 많죠? 다음에 불닭볶음면 동시라면 비싸니까 싼 걸로 그나마. 그리고 딸기회를 먹고 싶어서 기요트의 원 플러스 원으로 딸기를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원 플러스 원 두 개를 이거보다 양 적을 것 같고 금액도 은근 비싸가지고 안 샀어. 있냐 이걸로 샀어요. 조금 새로운 맛이라 궁금해서 후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제가 아는 맛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먹고 싶었거든요. 그리고 어젠가 3일 전에 다이소에서 약통 샀는데 다이어트 약물제 먹고 있거든요.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좀 꼼꼼히 써있는 걸로 샀고요. 그다음에 여기선 안 나왔지만 딸기 우유 회사에서 먹을 거. 저 우유 없이 못 살아. 우유 중독자예요. 79%나 들어있다고요. 아님 말고. 그리고 인형도 편의점에서 이제 온 거 갖고 왔고요. 또 허니버터칩도 샀는데 이거는 나중에 먹으려고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13,000원 정도 썼어요. 너무 눈물에 벗고 눈물 나고 힘들어.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어. 그날이라 이렇게 쓸데없이 이유 없이 우울하더라고요. 하나도 놀랐는데 오늘 닦고 좀 하고 좀 누워서 쉬다가 한 일하고 자겠습니다. 리뷰할 것도 있는데 피곤하거든요. 이거는 회사에서 먹어야겠다. 집에다 두면 먹을 일이 별로 없어. 회사는 자판기에 그 얼음 자판기도 있어. 얼음도 나오잖아요. 집에서 먹으면 또 일일이 다 얼려야 돼. 귀찮아. 우유 같은 거나 유제품은 바로 먹는 게 좋긴 한데 하루 정도 둬도 회사에 가져가서 먹는 이유? 그리고 간식 바구니. 다이어트 약도 있어. 우울해요. 너무. 저녁이에요. 전에 남았던 짬뽕 국물에 밥 비벼서 끓여 먹기. 짬뽕밥. 저녁입니다. 먹고 배부르면 그릇 냄비 치우고 할 일 좀 하다가 자겠습니다. 네, 회사도 가야 되는데 우울해요. 과자는 사놓고 먹지 않고 있어. 나중에라도 먹으면 되니까 쟁여놨다가 조금만 더 끓여서 맛있게 먹자. 바글바글 맛있겠죠? 밥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남겨놨다 먹으면 돼. 그러니까 아니면 다 먹든지 한번. 아직 국물이 괜찮아요. 끓이니까 뭐 상하지도 않았고 깔끔해요. 배고프다. 빨리 먹어야지. 맛있겠죠. 됐어요. 국물에 채소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주변에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아는 이거 잘 먹고 있어. 맛있다.